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48페이지죠. 계약의 효력입니다. 서설에서 계약의 효력 일반인데, 뭐 이거는 뭐 법률행위가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쌍무 계약의 효력 이렇게 나와요. 뭐 특별한 건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쌍무 계약이 성립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된다. 이걸 1번 성립상의 결연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쌍방의 의무는 현찰 박치기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2번 이행상의 결연성이고요. 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쌍무 계약이니까 한쪽 채무가 소멸한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거다. 이게 뭐죠? 존속성의 결연성입니다. 뭐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이행상의 연련성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쌍방의 채무는 뭘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거든요. 넘겨보시면, 동시에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할 때 쓰시기 바라고,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1번, 쌍무 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 것. 자, 동시에 항변권이 발생하려면 쌍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쌍방의 채무가 원칙적으로 한 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원인,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그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일 수 없다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은 아직 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하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려면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행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관련돼서 법정을 좀 읽어볼 거예요. 자, 449페이지 오시면은 하단에 536조가 있죠. 자, 읽어볼게요. 1항.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한쪽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 한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아직 이행할 때가 안 됐고 내가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거라면 이걸 적으면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할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그 다음에 이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죠.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언제냐? 첫째, 상대방에게 지금 읽어봤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할 때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 민법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두 번째입니다. 이행 지체 중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이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또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냐면 사례를 정리해야 돼.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해지거든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먼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뭘 주게 돼요? 중도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를 줘요? 잔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게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럼 결과적으로 요 중도금은 등기 서류를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선이행 의무이고 중도금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할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너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니까요.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날 보니까 갑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중도금 못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2번인데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게 뭐죠? 이행지체죠. 안 주고 은근각근기로 버텼더니 드디어 뭐가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된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된 거니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 이행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 사이에 무엇도요? 지연배상금도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행을 지체하던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동시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그동안의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 사례를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면 다시 보시면 자, 451페이지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기억. 원칙.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니은 번 예해가지고 A. 불안의 항변.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무가 존재. B번.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3번.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것인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할수 있는 거죠?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례로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동시이행 관계니까 을이 갑에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잔금, 중도금 그동안에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행지체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갑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돼. 뭐라 하면 돼?
이행 또는 이행의 제목이죠. 등기 서류를 교부하거나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두는 것처럼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을이 행사하고 있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이 되고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행 지체가 되고요.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럼 교재 보자고요. 자, 기역, 니은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이행 관계에서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를 읽어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번한 것만은 부족하고 뭐가 돼요? 계속되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효력입니다. 효력. 이제 한 거예요. 자, 1, 2, 3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번, 2번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얘기고요. 3번은 만약에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다면 주장하지 않아도 주장을 해야 비로소 고려하는 거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재판이 문제가 되면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다라는 거 재판에 고려가 되려면 당사자가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다만 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주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상계 금지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맨 위에 기억이 있는데 이건 외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설명도 복잡하고 뭐 흐름이 없고 상계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나 자동채권이란 거리 뭔지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시험 범위 아니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할 거냐면, 언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교재에 쭉 자세하게 제가 나열해 놨는데, 이거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먼저 큰 틀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큰 틀. 큰 틀을 기억해 두시면, 이건 다안 외워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머릿속에 꼭 잊지 말 것은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인간입니다. 그러면 매매다, 임대차다, 교환이다라고 하는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다. 그래서 요 1번부터 9번 나와 있고 또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에서 또 7개 중에서 총 16가지 나오는 이런 부분은 한반 정도가 없어져요. 반 정도가.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책임입니다. 원래 같은 말인데, 이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따로 기억해 두시는 게 문제 풀때 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원상회복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러한 계약이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관계입니다. 예를 가지고 전세권이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해야 돼요. 쌍방간의 무, 전세금에 관한과 목적물에 관한은 뭐죠? 동시관계죠.
또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든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냐 아니냐를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원래 채권은 원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보세요. 자, 피로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그럼 피로비면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죠? 그러면 피로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그 손해배상 채권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아니라 뭐인 거죠? 유치권인 거죠. 자,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자, 매매 계약은 물론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인 관계니까 그 손해배상 채권도 뭐인 거죠? 동시인 관계인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아니면 유치권인지 여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 잘 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거죠. 변제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채권 증서를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죠? 차용증입니다. 차용증과 같은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데 다만 변제와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은 뭐죠? 동시 이행 관계. 뭐는요? 영수증. 그러니까 돈을 갚으러 갔을 때, 어우, 나 차용증 깜빡이고 안 가져왔네. 그래도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돈을 갚아야 돼요. 다만, 무엇은요? 영수증을 안 주겠다고 하면 돈못 갚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과 같은 채권 증서에 반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지만 영수증을 돌려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으로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담보말소죠.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먼저 갚고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또 기억할 것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씀입니다. 기계 쓰는 이유는 이거 판례를 들어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인 거다. 저당권과 똑같은 거다. 따라서 담보 말소가 동시인 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크게 기억하신 후에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을 뭐 하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모두 다 외우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55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죠? 위험부담이 나오죠. 자, 위험부담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거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위험부담에 대해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우리 수험생 분들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담백하게 핵심적인 것만 딱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가져가시고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사례를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위험 부담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후발적 불능인데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문제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자, 위험부담은 무슨 불능인가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중에서 어느 경우입니까? 채무자에게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가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느냐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교재 의 나와 있고 입법주의가 나오는데 뭐큰 의미는 없고 넘겨보시면 우리 민법에 대해서 3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인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채무자. 그럼 예외가 있겠죠.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가 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 쌍무계약은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뭐라고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을 뭐라 그러죠?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요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후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후발적 불능인데 지진이 났다.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예요. 근육에도 고의과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입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반 여러분들은 그냥 돈 받는 사람이 채권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주 엉터리가 돼버려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요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진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항상 그러나 이런 분이 있는데 상대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쌍무계약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채무자, 채권자가 바뀌는 건데, 우리는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진 거니까 건물 기준으로 여기서는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됐죠? 근데 두 번째는 이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상식적으로.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져 버리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 매수인도 바보가 아니라면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도인인 거잖아요. 얘는 돈안 주면 되니까. 따라서 채권,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채무자인 매도인은 건물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의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손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먼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물론 중도금도 잔금도 줄 필요는 없지만 이미 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뭘 해야 돼요? 반환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반환받기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갑이 지금 건물이 없어져서 지나서 지금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제 그 담요 피고 막 라면 먹고 있겠죠? 그죠? 우리 가가지고 아저씨 어제 준 그 계약금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자식아. 우리 딸이 지금 건물에 묻혀가지고 생사를 할 수 없는데 이 그 자식님 어디 돈 달라냐 막 방방 뛰겠죠? 그래서 뭐가 인정되냐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죠. 그럼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뭐래? 아,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으신다며요. 그러면 그 보상금이라도 대신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뭐죠? 대상 청구권이죠. 만약 이 건물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수용당한 경우에도 후발적 불능이고 수용당한 것이니까 매도인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 그때도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겠죠. 물론 준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렵다면 그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무엇이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지진한 것이 아니라 을이, 채권자입니다. 매수인 을이 담배 피다 깝죽대다가 화재로, 과실로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주게 됐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을 못 넘겨봤는데도 불구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거죠? 채권자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요 예외적으로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매수인인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위험을 부담하고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도 보세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가. 근데 인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가 이루어진 후에 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요 매수인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요. 원래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위험 부담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해되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니까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다, 채권자가 안 받아서 넘겨주지 못한 상태에서 후발적 불링이 된 경우에도 누구예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을 뭘로 이해하면 쉽냐면 양도소득세 절약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건물을 못 넘겨받고 매매대금만 지급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면 갑이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매매대금만 받으니까 갑이 부담해야 될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만큼 일인 거예요. 그만큼 뭘 해야 돼요? 매매대금에서 깎아줘야 되는데 이익상환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퍼펙트한 것이죠. 끝인 거죠. 교재 보시면은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중에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되고 요 부분은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요 사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서 교재 내용은 법조문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458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